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갖는 마음은 설령 부모가 힘들게 살아도 자식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질구리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무엇을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잘 모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돈이 많다 보면 이 돈이 주는 찰나의 안정감은 잠시 내 마음의 위로를 주긴 하지만 살다 보면 돈이 내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행복을 지키지 못하고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그래도 그거나마 잡아야 되기에 돈에 집착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마치 그냥 나비처럼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아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지키신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풍에 휘말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안전하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어 여러 좋은 환경을 찾아다닌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화려한 전등불 및 아름다운 미항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산들 아니면 건물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들 다 보아도 잠시 내 눈을 즐겁게 하긴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속에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곳 찾아가면 그렇게 전등불 아래에서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무엇을 하나 싶어 지나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에 술병이 너부러져 있고 마약한 흔적이 있고 구토한 흔적이 있고 아수라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 행복은 환경이나 자연이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주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행복하려면 버려야 될 마음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꿈 깨시고 행복은 환경이 주구나 아니면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머지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환경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행복하려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다가오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눈이 뜨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군사에 의해 도망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기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저기도 원수 여기도 원수 어디 가나 내 작은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서 막 도망자의 이름으로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슬펐고 두렵고 지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러면서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restore.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편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에너지가 방전되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아도 묵은 짐이 있어도 여러분의 내면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믿음이 불타오르면요 일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에너지가 방전이 되면요 꼼짝달싹도 못한다니까. 제가 개척해서 처음으로 크레이스를 샀어요. 새 차를 샀는데 한 2, 3개월 탔는데 겨울 되니까 차가 겨울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운행을 한번 해야 되는데 찌릿
끼 끓는 거야. 차가 멀쩡한데 그 덩치 큰 차가 12인승이니까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경을 뭐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그래가지고 그 저 카센터 불러가지고 해봤더니 배터리가 방전됐대. 덩치 큰 배터리 차에 배터리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그 큰 차도 애물단지더라니까. 여러분의 몸뚱아리 멀쩡히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방전되면 만사가 귀찮아요. 손도 까딱하기 귀찮다니까. 사람도 귀찮고 일도 귀찮고 세상도 다 귀찮아져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야. He restores my soul. 내 마음을 He recharge 한다는 말이에요. 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충전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전시켜야 돼요.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돼요. 그 에너지 가지고 일하면 행복하잖아. 어?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 먹고만 살면 좋겠어. 한번 살아봐. 3일만 놀아보세요. 살면 놀아봐. 노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 지겹다니까. 할 일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일을 내가 에너지 있게 애를 짜잖아. 이 에너지 있게 힘 있게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아 좋은 집 사면 행복하겠다. 뭐 좋은 안개가 사면 좋겠다. 난 저도 다 세계를 다 돌아봤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기심, 자기중심주의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구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계속 뭘 강조하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 네가 내 사랑 안에 물론 사람도 어떤 사람의 사랑 안에 가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이 결혼이라는 걸 해서 왜 매달려 사느냐 하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평생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남자들 또 뻥칠 때 여자들은 그 말 다 믿어. 아, 나 그걸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야, 뭐 내가 당신 내 결혼해주면 평생 손에 물암을 안 묻히고 뭐 살린다고 하나? 물암을 맨날 꾸준히 묻히고 살게 산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사랑은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love without God. 하나님 없는 사랑 that's false.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항상 고통이 되고 짐이 되고 힘겨움이 되면 사랑에는 커녕 막 후회하고 잘라내려고 그러고 떼내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하잖아. 그 우리나라 항혼 이혼이 계속 늘어난다 하잖아. 60 넘어서 아이고 우리 자식들 다 결혼해 이제 이혼하자 영감 한몸 하면서 이혼하면 재산 가지고 싸우면 야단 뻑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붙어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왜냐 왜 인생이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고히 욕하고 매질하고 침뱉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포악하고 무도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벼락을 내려서 이놈들을 다 멸해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몰라서 이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혹시 저들이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벌 받을까 봐 하나님 저들에게 벌 내리지 마시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해서 대화를 못해서 오해가 있어서 서로 아파하고 상처 있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에게 고통을 준 대상을 다 미워하게 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가슴에 오는 거지 증오하는 가슴 속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유 없이 고통을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놀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온다고? 성령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격과 그 내 영혼이 느끼는 편안함과 안식을 깊이 느끼면 그냥 억울해서 울고,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억울해서 울고, 너무 좋아서 울고, 이 평안함이 떠나갈까 봐 소리도 못 내고 운다니까.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의 느끼는 행복이고 기쁨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욕심을 채워서 demanding mind 하는, 자꾸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주여, 주여, 주세요, 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달라고만 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망가지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주님이 채움이 되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서로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거지 내 배부터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교회 지금도 1부 예배 마치고, 아니면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셔서, 지금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맛있는 밥 해드린다고 지금 5층에서 식당에서 막 음식 만드는 분 있습니다. 이분들요, 자기 저 순서 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막 음식 만든다고. 음식 만드는데 그 얼굴들을 보면 지겹다는 것은 없어. 막 환한 얼굴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먹어주는 거지 감사해서. 아멘. 예. 여러분 차례도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 중심으로 사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이 동산을 지켜내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매고 짓뿌리고 거두고 노동하면서 네가 수고하여야 땀을 많이 흘려야 성실하게 살아야 배불리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예배하자, 교제하자, 사랑을 나누자, 데이트하자 이랬습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노동의 노예, 일의 노예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놀려고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여러분 집 땅 하지만 여러분 10만 평짜리 무인도 주었다고 생각해. 혼자서 10만 평짜리 산다고 해봐 행복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일에 취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lack of playing 하는 심의 결핍, 놀이 결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느 한순간부터 근면, 성실, 노동, 땀 이런 것들이 마치 거룩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훨씬 더 자기가
마음이 딱 정돈이 되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사는 것, 내 땀의 대가로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하지 않아도 땅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따먹고 살아도 다 넉넉히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3장 1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가 주어지는 게 뭐냐? 수고하여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기를 바랍니다. 땅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큼기를 낼 것이라. 응?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으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야. 자, 물어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노동하고 땀을 막 흘려 먹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 사업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인생 50, 60줄에 앉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돈을 잡으려고 가고 성공을 향하여 가면 안 잡혀요. 잡히더라도 안 잡혀요. 땀으로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으로 그 고통을 끝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물려준 저주의 사슬을 끊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 저주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 저주의 사슬 끊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다시 들어가 은근기와 같이 등불을 내었던 환경이 먹을거리를 내고 행복을 내고 축복을 낸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주 아이고 어떻게 기도하러 못 나왔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바빠서 못 목사님들이 바빠서 못 나왔습니다. 그 말에 입이 다 닫혀버려요.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네 그 마음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진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은혜의 마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뭐냐면 열매가 가지에게 맺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것은 낫던이다 이 말입니다. 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은 안식하였으니 우리 보고 안식일을 keep in holy 하는 거룩히 지키라는 거. 이게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너 너무 일에 빠지지 말아라. 좀 쉬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은 노동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먹을 것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형이 사학적으로 듣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는데 에너지를 좀 쏟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영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저도 경험해봤다 이 말입니다. 저도요 정말로 이건 난 정말 외치고 싶어요. 뭘 외치고 싶었냐면 저도 성공하려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자존심 버리고 해보았는데 내 열심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네가 내 곁에 머물러라. 내 곁에 좀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에너지를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에 지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땀을 좀 적게 흘려도 하나님이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100배의 수확이 온다니까. 1000개의 씨를 뿌리는데 500개밖에 못 거두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하나의 씨를 뿌리는데 1000개를 얻는 것이 은혜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일한다고 바깥에 나를 떠나 있지 말아라. 나는 다 가졌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너는 stay in my love 하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 거해 보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제가 감사한 것은 성도들은 계속 늘어나지만 제가 우리 가난교회 세운 지가 7년 됐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성도들이 속썩여서 신방해 본 적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속썩이면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뻔인 그런 일이 없어요. 다 행복하대. 아닌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다 행복하대. 장로님도 행복하시죠? 제가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하회시킨다고 가방 끈들고 돌아다녀야 돼. 근데 그 하회는요 잘못시켰다가는 바가지 씁니다. 이해가죠? 아예 하회를 시키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서 죽이든 살이나 해버려. 그렇게 뒤로 나잡아서 버려. 아멘 합시다. 저것들끼리 싸우다가 방귀 튼지 말든지 해야지. 목사가 끼어들면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위로하려고. 위로하려고 저 사람을 적당하게 욕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그것 듣고 아멘 하면 되겠다. 이게 목사가 당신 욕하더라. 이래 버리니까 막 쓰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주님 있으면 행복해요. 그래 주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 팔로스 먹게 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이 일하게 하라. 천사들을 부리라. 그래서 제가요 신방 딱 멈추고 강대상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교만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싹 순종되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 피눈물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한 웃음을 띠며 잠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웃음으로 밥술을 떨기를 원하고 근심 없이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며 내일을 향하여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 거. 바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한테도 목사님 바쁘실까봐 그 소리 하지 마. 저 안 바빠요. 저 안 바빠요, 진짜로. 어? 안 바쁘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좀 가고. 여러분 또 그리고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 저 바빴어요. 그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바쁜 자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딱 머무니까 저는 저 힘으로 세상을 잡으려 했을 때는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니까 생각하면 다 주셔요.
생각하면 다 주신다니까. 옆에 분들 보고 땀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사랑으로 담으면 여러분은 세상은 다 사랑으로 보이고,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지. 경쟁 속에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주님 안에 계심으로 행복한 사람 삶을 살기를 바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